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내 결과, 내 열매를 따먹으라는 수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띠들이 아주 여지껏 그래도 그동안 2년, 3년 전부터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뭐 금전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가정이 어떻게 삐그덕거리지 않나 아니면 나가서 사업이 잘 되지를 않나 또 친구 간의 어떤 의기다툼에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성 간의 문제로 또 그러다 보니 많이 곤곤하고 힘드셨을 거예요. 그러나 올해는 힘내셔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달려나가 보세요. 괜찮으실 겁니다. 여기 이 정묘생들, 이분들은 조금 이동변동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직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창업 쪽은 조금 미뤘다가 가을이나 아니면 초겨울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애정은 좋죠. 34살 분들 좋으시겠어요. 올해는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아주 이제 뭐 아직까지 내가 싱글로 이렇게 오시던 분들 이성으로 인연지기가 참 많이 되겠어요.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앞만 보고 정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다른 띠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 특히는 아주 올해는 이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직장이 앉은 자리가 불안해요. 한 5월달 아니면 10월달은 직장 상사에게 너무 미보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때는 조금 나를 낮춰라. 그래야만이 된다. 개묘생 이분들 참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되는 건 없고 내 손에 쥐는 건 없고 결과로는 정말 빈손으로만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그분들이 운 자체가 그동안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의기소침해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좌절도 하셨을 건데 2020년 경자년에는 아주 본인들의 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. 이분들은 아주 뭐 투자 또 사업하시는 분들 확장하세요. 주저하지 마시고 확장하셔요.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아 내가 이렇게 확장하고 나면 금전이 없어 생각지도 않은 데서 나한테 금전 귀인이 들어올 것이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조금 모자르다 그러면 직원들 중에 어느 분이 될지 그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서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묵혀있던 거 그동안에 창고에 쌓아놨고 뭐 빚을 바라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라는 수전이에요.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이 좋아진다. 힘든 시기를 올해는 좀 많이 넘기겠다. 특히나 금전으로. 그러나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.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대장 쪽 아주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검게 보여요. 그것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. 조금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가 배가 쌀쌀 아프다든가 뭐 옆구리가 뭐 이렇게 자꾸 통증이 온다든가 하시면 이분들은 필히 병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58 개묘생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로예요. 여지껏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한 계단 올라서 다시금 내 제2의 인생을 도약을 할 수 있는 해. 아주 한 3년 정도는 아주 괜찮아요.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무엇이든 내 손에 꼭 쥐는 게 있을 겁니다. 그것을 바라보고 술은 조금만 잡으시고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. 그러니 아주 술자석에 가시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내 몸 관리해가며 제2의 인생으로 도약하는 해로 삼아서 내 포부대로 한번 펼쳐보십시오. 대체적으로 이 토끼띠들이 머리들이 좋아요. 온순한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고 내 거를 남한테 참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많죠. 이분들을 올해는 흰쥐띠처럼 이분들도 아주 슬기롭게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때때로 내 머리도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.